이겨맨 로블록스.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 타고 여행을 갈 거예요. 친구들 그쵸? 좋아요. 좋아. 여행 가자. 여행 가려면 이 집에 들어가야 돼. 어? 오늘은 집 구경이거든. 근데 여행을 갈 수 있는 집이래. 아, 그건 직캉스네. 직캉스. 아, 직캉스지. 직캉스. 직캉스. 요즘 같은 시국에 집에서 보내야지. 자, 어쨌든 오늘의 이름 키미의 별장. 오늘도 역시나 키미님이 제작하셨고요. 자, 초대장에 써있네요. 초대장을 받으신 분은 키미의 별장에 초대되신 분입니다. 땡땡날에 땡땡에 준비된 요트에 탑승해주세요. 저들아, 그럼 요트에 탑승해볼까? 야호. 야호. 이겨맨. 야, 오늘 날씨 좋고. 으아. 야, 근데 배가 좀 흔들리지 않냐? 어, 야, 왜 이래 배가. 야, 야, 배 왜 이래? 위험해, 위험해. 밤 됐어. 야, 뭐야? 배가 왜 이래? 선장님도 사라졌는데? 항해 노선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배가. 그러게. 앞에 보자. 앞에 벽돌에 부딪혔어. 배가. 봐봐. 얘들아! 벽돌이 아니라 안반이 아닐까? 암초에 걸렸어. 암벽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배에 불이 나고 있어. 이거 배가 막 흔들리는데 내려가 보자. 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왜 이렇게 흔들리니? 야, 뭐야? 야, 배에 지금 물이 막 새고 있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키미 이 녀석 좋은 요트인 줄 알았더니 바위에 살짝 부딪혔다고 박살나 버렸다. 별장에 도착했기에 망정이지. 도착했나봐. 그래도 헤엄쳐서 가면 되겠다. 뭐야, 안되겠다. 나는 거북이 타고 갈게. 거북아. 거북아, 헤엄쳐줘. 야, 니네는 헤엄쳐도 와. 거북아무쿵. 난 용 타고 왔어. 좋아. 아, 어쨌든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배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얘들아. 아이고, 여기 그래도 별장에 도착해서 다행이야. 맞아. 일단 여기가 키미님의 별장이라고 했거든? 나 돈을 내야겠다. 나도 내야겠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 요트가 망가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별장에 들어갈 수밖엔. 아이고, 한번 들어가 볼까? 계세요? 뭐야? 문이 그냥 열리는데? 뭐야? 되게 낡은 별장이라고 했는데 되게 생각보다 깔끔한걸? 하나도 안 낡았는데 엄청 좋은데? 그니까, 뭐야? 여기에 우리를 맞아줄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계세요? 누가 없어요? 없네? 계세요? 뭔가 분위기가 으스스한데 계세요? 없나봐. 안 되겠다. 우리 그냥 2층에 올라가서 어디에서 잘지 정해볼까? 좋아. 좋아. 여기는 리아 방으로 해야겠다. 리아 여기 두자. 뭐? 못 자. 미호는 여기서 자면 되겠다. 어디? 여기. 미호 방에 여기서 우리 숙소를 여기서 잡자. 오, 좋다. 누우면 이불도 덮어주네?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여기. 진짜 잘 만들었네. 역시 믿고 보는 키미님 건축이라니까. 되게 오늘은 좀 편안한 집을 만드셨나봐. 얘들아, 여기 봐봐, 테라스. 어딨어 얘들아, 같이 가. 여기구나. 와, 테라스 실한가? 경치가 엄청 좋아. 아니, 경치도 경치인데 이거 울타리 신기하다. 나 소리 한번 질러볼래 얘들아. 그래. 너무 신이 나서 말이지. 무! 야! 호! 야! 메아리가 울리네. 구독! 여기는 뭐지? 여기는! 목욕할 수 있는 곳. 잘 지었는데. 나 샤워하는데 훔쳐보지 마. 나가! 내가 언제 훔쳐봤어? 훔쳐보기 싫어. 들어오지 마! 알았어. 아, 들어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문은 여니? 아, 문 안 들었어. 변태들. 착각은? 딱밤. 여기 뭐지? 여기 노트북이 써있네?
이거 뭐야 이거? 응? 노트북에 뭐라고 써져 있는데? 파일, 실험 기록. 뒤에는 가시가 압박해 온다.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실험을 했나 봐 여기서. 이게 뭐지? 되게 이상한 말이 써 있어. 여기서 여기는 내가 자야겠다. 여기는 내 방. 잘자 얘들아, 너희 둘 행복해. 같이 써야 돼 우리? 싫은데 그건? 난 좋은데. 난 싫은데. 난 좋은데. 자, 내려가 볼까 나. 오, 이게 뭐야? 경치가 엄청 좋아. 자, 얘들아, 일단 일로 올라와 볼래? 얘들아, 이쁘네. 여기 옆에 아까 이상한 문을 봤었거든. 이 문은 왜인지 굳게 닫혀 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닫혀 있다는데 여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가 봐. 그러게. 잠깐만. 근데 왜 사람도 없고 이 별장 왜 이렇게 조용한 거지? 별장이라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별장에 뭔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나한테 분명 말했었단 말이야. 되게 그러면 수상해. 너인가 보지 그게. 그게 난가? 취직이 된 거지. 아까 그 노트북 말도 뭔가 수상하고 이 별장에 비밀스러운 게 숨어져 있는 게 분명해. 근데 노트북에 되게 잔인한 내용이 쓰여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잠깐만, 내가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 이 상자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열쇠가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열쇠를 발견했어. 이 열쇠를 어디서 쓰는 거지? 얘들아! 왜? 이 열쇠가 여기에 딱 맞는걸? 잠깐만, 여기 뭔가 수상한 게 있는 게 분명해. 얘들아, 이 방 아래에 빨간 케첩이 보여. 이 별장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케첩을 만드는 공장인가? 그런가? 아니야, 뭔가 굉장히 수상해. 얘들아, 이 별장 아래 여기 미로가 있어. 세상에. 세상에, 아무래도 뭔가 굉장한 걸 숨기는 게 분명해. 1번? 실험실 1번이라는 건가? 얘들아! 여기서 인간을 실험한 건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입양원서에서 이렇게 잔인한 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얘들아, 이거 너무 잔인해. 안돼, 리아야. 리아야, 너 여기서 실험 당한 거니? 아니, 케첩 먹고 있었어. 그렇구나. 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다. 여기는 5번 방이야. 뭐야 여기? 뭐야? 얘들아, 빨간 눈하고 악마가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 이거 환각이야. 얘들아, 내가 영어를 몰라서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고 있는데? 도와줘요, 번역기. 내가 번역기를 한번 검색해볼게. A few minutes later.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래.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생각 하지 말래. 얘들아 어떡해. 우리 완전 환각이야. 악마의 방에 갇혀버렸어. 환각이야. 이 사람이 어떡해? 나 끌고 가.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리아야. 나 줘. 리아가 악마한테 끌려 잡혀가고 있어. 나 줘. 좋아요. 자, 어쨌든 키미님이 만든 아주 아주 잔인한 별장에 들어왔는데요. 여기는 알고 보면 사람들을 실험하고 악마의 속삭임으로 여기에 갇히게 해서 저희도 결국에는 잡혀먹는 그런 스토리였던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 더 재밌는 집구경으로 찾아올 건데 키미님이 오늘 만드신 건축 재밌게 보셨다면 키미님 유튜브에 가셔서 다른 맵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잘 지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